네, 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신문고 조지연입니다. 매주 토요일 12시 이데일리 TV가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각가지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이제 시장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네 종목은 왜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종목.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종목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모아서 연휴 동안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1시간 동안 말끔하게 그 고민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민 보내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세 가지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전화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02-3772-0263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보내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와 또 고민되시는 내용도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다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주신문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연휴 동안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요즘 정말 잘 나가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한 주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뭐 시장이 오르려는 신호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2500선도 넘었잖아요. 네. 이 두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숨 고르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2300선 이 부분까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갔었는데 지난 7월 그리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회복을 해주면서 2500선까지 올라왔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숨 고르는 상황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이번 주 시장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주요 경제 지표가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간 11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연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7월 달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에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은 그래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왔다 갔다 해주는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PI 상승률 자체는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상치가 8.7이나 뭐 8.8%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거를 좀 더 하회하는 8.5% 정도의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었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 물가지수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우리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를 활용을 많이 하는 지표인 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에 11.3% 증가율을 보였었는데 이거보다 약 1.5%포인트 하락한 9.8%의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투심을 많이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들이 지표가 잘 나왔어도 결국에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돼야지만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매수세 자체만 보더라도 이번 주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꾸준히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지난 7월 달 굉장히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단위 이상의 매수세를 유입을 시켜뒀던 부분들이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코스피 200, 325선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상회하면은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선물 시장에서도 꾸준히 매수세를 유지했다라는 점, 이런 전반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이번 주 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 자체는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상방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경제 지표도 다 확인이 됐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만큼 이렇게 좋은 평가를 또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김대우 전문가님은 이번 시장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중요한 이 경제 지표 관련된 내용들은 옆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좀 이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가장 긍정적인 이슈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CEO들이 제게 CEO들의 사면이 좀 있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동안 이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조금씩 딜레이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CEO들이 사면됨에 따라서 그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사면이 됐는데 취업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이제 막 해외도 돌아다니고 하는 게 좀 제한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 소리는 뭐냐면 결국에 굉장히 오래됐죠. 하만이라는 기업을 M&A를 예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대형 M&A를 다시 한 차례 또 기대할 수 있는 환경에 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약 450조 규모의 삼성에서 450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들이 나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좀 묻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들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신규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뭐 롯데그룹의 이제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도 사면이 되었는데 뭐 30조 이상의 이 바이오 그룹에 또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산업 부분들의 어떤 전환이 되는지 포인트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슈 중에 하나 또 중요하게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이 중동 관련된 이슈죠.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선 제2의 중동붐이 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규모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중동의 주요 국가들의 발주 대기 물량들을 보면은 약 500조 정도가 현재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입찰 제한서들까지도 안내문까지도 이제 좀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역시 중동붐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은 상황인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1월 달에 또한 이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 1월, 2019년도부터 이 관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올 1월에도 투자 관련된 이슈들이 존재를 했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스마트 시티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섹터들을 보면은, 뭐 수소 관련된 섹터, 그리고 원전 관련 섹터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 외에 파생될 수 있는 이 분야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부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이슈들이 될 수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대우 전문가님의 이번 한 주 시장에 대한 평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주셔도 되는데요. 02-3772-026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되시는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꼼꼼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대주전자재료요. 아, 대주전자재료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만 원에 20%예요. 7만 원에 20% 맞을까요?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전문가님, 이태우 전문가님. 네네. 네, 대주전자재료 고민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매수가가 7만 원이고 비중이 20%이십니다. 이 종목 네. 어떻게 뭐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상에는 그렇게 남아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포지션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금은 홀딩에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대주전자재료 혹시 왜 매수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주식 하다가 네. 통화 잘해가지고
한 1억 얼마 많이 미쳤어요. 미치고 네. 이제 집에 가지고 이제 돈을 가진 집에 돈을 빼가 놓는데 친구가 이걸 한번 사보라 그래 샀는데 아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친구분께서 매수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예. 내가 매수를 했다라는 그 종목은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본인 스스로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좀 말씀드리지만 다음번부터는 절대 주변 이야기 듣고 매수하시기보다는 내가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대주전자제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좀 더 홀딩해서 장기화시킬 수 있는 이유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네.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올해 예상 실적 자체가 매출액이 2,055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자체도 200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를 보시게 되면은 176억 원이 발표가 됐어요. 그거 대비했을 때 이번 연도 실적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내년 실적도 한번 예상을 해보게 되면은 331억 원이에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성장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성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돌발 악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역시나 기업이 현금성 자산, 뭐 유보율이 탄탄한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유보율 자체도 160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 한 제가 볼 때는 현재 구간이 20% 정도는 수익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 전망치도 좋고 기업적으로 보았을 때도 재무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지난해 11월 고점대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수익 극대화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계속해서 이걸 내가 더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구간에서 전량 수익 실현한 게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좀 더 공부해서 아, 내가 이 기업에 좀 더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한 11만 원 구간 정도까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 한번 판단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저 선생님 말씀대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11만 원대로 하여튼 뭐 하여튼 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 홀딩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시청자님이 이렇게 또 감사함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대주전자재료 중장기적으로 11만 원까지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상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네,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대덕전자 33,000원에 20% 갖고 있거든요. 아, 네. 대덕전자가 고민이시고 매수가 33,000원 그리고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 종목 지금 수익을 그래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다 또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전문가님. 네네. 네, 이 종목 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뭐 업황이라는 기업 선정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이 추세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시청자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 대덕전자 지금 매수가가 33,000원이잖아요. 네. 예. 네. 지금 이게 사실 고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제 3만 원 넘어갈 줄 알고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한참 이제 그 상승 흐름 탈 때 이제 그때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4,100원 찍고서 이제 네. 하향 추세에 있고 해서 네.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아,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항상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주시면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추세가 좋고 해서 이제 추세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고점 부담감이 있을 때는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눌릴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조금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첫 번째로 일단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기업 자체에 문제는 없고 아직까지 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손실폭이 발생은 했으나 아직까지는 좀 끌고 가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좀 가격적인 측면, 이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주봉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주봉 차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이평선들이 지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일단 장기 이평선들 주봉상으로 60선 부근까지 현재 열려 있는 부분도 좀 보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20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조정이 증시 급락 나오면서 밀린 구간까지 계속해서 20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 주에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 구간을 좀 돌파하는 거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저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밀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좋기는 하지만 여기서 기간적인 조정 또는 가격적인 조정이 발생한다면 시장에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눌릴 거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이 기업 그래도 실적 정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아까 다시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주봉에서 이제 이 장기평선 부근에 1차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형성돼 있습니다. 한 2만 3천 원 구간인데 만에 하나 여기서 시장 상황이 조금 밀린다라거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해당 구간 왔을 때 추가 매수 비중을 좀 세우는 거를 1차적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후 구간까지 오지 않고 돌파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본전 구간이 지금 사실 고점 부근이기는 해요.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좀 어느 정도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고려를 하시고 비중 축소한 이후에 눌렸을 때 한번 재공략을 해보자. 해당 구간 3만 3천 원을 1차적으로 매도하시고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화면 보시면은 이 회색선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회색선이 지금 120선인데 해당 구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하려는 움직임들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만 3천 원 매도 그리고 재공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장기 이평선에 좀 맞닿았을 때 좀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구간에서 재공략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추세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3만 3천 원 구간 목표하시고 목표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이 이 목표가 3만 3천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 네온테크고요. 네. 기준 8%, 5,720원이요. 아, 네온테크이시고 매수가가 5,720원 그리고 비중은 8%이시네요. 네. 네, 현재 주가가 4,540원이니까 수익을 보고 계시죠. 네, 이 종목 뭐 최근 이슈가 있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님께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시청자님 혹시 매매 성향이 단기적인 성향이실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성향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단기적인 성향이요. 장기적인 성향이 조금 더 맞으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은 우선은 매매 스타일 자체를 다음번부터 매매를 할 때는 조금씩 다르게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실적,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흑자가 돈을 실제로 벌 수 있는 기업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지난해 혹시 실적을 한번 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지난해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마이너스 29억 원 정도 이렇게 적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사실 유보율 자체가 800%의 부채 비율 100%가 넘기 때문에 아주 뭐 우량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들 뭐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잘 아실 거예요. UAM 관련주로도 부각받았고 FCBGA 관련 뭐 어떤 여러 가지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들 기억은 하시겠지만 이 기업적으로 실적이 아주 탄탄한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물론 이제 기대감이 실제로 실현이 됐을 때는 추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탈바꿈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중이 8%예요. 그래서 너무 비중이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가지고 계신 비중만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자. 아직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번 연도 좀 길게 뭐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네온테크를 제가 잠깐 확인해봤는데 전환사채 물량들이 있어요. 전환사채라는 게 말 그대로 이 추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채권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부분이 이제 3,000원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4,500원이고 3,000원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화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4,0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4,000원 구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매수하신 금액대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수하신 금액대가 이 차트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고점 구간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올라왔을 때는 그냥 전략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수익을 내기보다는 조금 더 탈출의 전략으로 이렇게 초점을 두시고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이 수익보다는 좀 탈출을 목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지금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상담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고민 보내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뭐 궁금한 점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생방송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빠르게 또 진행을 해봐야겠죠.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 SDI요. 삼성 SDI. 혹시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네, 56만 7천 원에 20% 받으겠습니다. 네, 56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이시다. 이 종목 김대우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 삼성 SDI가 이 안에 포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게 포함이 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네.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2차전지가 태조 이방원 중에 2차전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이 종목들,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고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하반기에는 좀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을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죠.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저가매수 잘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끌고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BMW의 원통형 배터리 납품 뭐 이런 소식들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 고객사들이라는 게 사실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계속해서 진출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그룹의 이 2차전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비중적으로 보면은 BMW, 폭스바겐 같은 외제차에 굉장히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성장성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매수가가 56만 7천 원인데 굉장히 잘 매수 타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매수를 고점 부담감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할 때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하단 구간에서 장기 편선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을 좀 공략을 해보자. 이게 단기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타이밍에 굉장히 잘 진입을 하신 것 같고요. 해당 구간에서 일단 추세 돌려준 상황에서 초입 구간에 잘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부담 없이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대의 자리가 사실 이전 하단 구간에서는 조금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지금 파란색 선과 노란색 원이 보이실 거예요. 요 구간에 지금 강하게 매물대가 조금 쌓여 있는데 워낙 급하게 시장이 빠지면서 매물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당 구간 물량 소화하고 조금 조금씩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오른 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월봉상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면은 좀 급격하게 올라오긴 했죠. 그 부분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셨으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구간은 현 구간에서 조금 더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65만 원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이제 70만 원대 중반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일단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한 65만 원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 구간 오게 되면은 지금 비중이 20%세요. 20%신데 한 10% 정도는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잔량 같은 경우는 75만 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정말 잘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기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65만 원이라는 가격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850원에 10%입니다. 아, 네. 매수가가 8,85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뭐 한 5월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상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시청자분 혹시 어제 제로투세븐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확인해 보셨을까요? 네. 네, 실적이 어떻게 나왔었죠, 그러면? 아, 실적이 네. 듣는 것보다 한 50% 감소했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우리가 이 기업이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 가장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이 이번에 예상했던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더 높게 나오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향후 이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느냐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오랜 시간 보유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이번 실적 발표가 있어서 전년 대비했을 때의 영업이익이 8억 원 정도가 집계가 되면서 5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신 금액까지 올라오는 거를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는 매수가 부분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연간 기준으로 그래도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는 가고 있어요. 이 지난해 영업이익 23억 원이 발표가 됐는데 올해 75억 원 그리고 내년 16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앞으로 점점 올라갈 거라고 전망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 분기 실적은 좀 감소하긴 했지만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보자. 물론 이제 투자자분 성향이 아무래도 좀 더 중장기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면은 앞서 이제 지난 7월 달에 한 차례 급등했던 적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7월 8일경에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차트 흐름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들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보시면은 7월 8일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 7월 29일자에도 마찬가지로 큰 급등은 하지 않았지만 대량의 매수 물량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윗꼬리도 달렸고 어느 정도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큰 흐름상에서 이 바닥권에서 이런 매물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보다는 그래도 버텨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술적으로도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실적 가시화는 나타나진 않겠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치들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차례 물량 소화를 했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까지는 한번 급등하면 쉽게 올라와 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너무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 매수가 위쪽으로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은 만원 구간대, 약 9,800원에서 만원 구간대의 저항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목표로 잡고 너무 크게 수익이 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약수익 정도로 만족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CS인데요. CS윈드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47,000원에 80%예요. 비중이 꽤 크시네요. 네, 이 종목 뭐 최근에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역시나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시청자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진짜 화요일 날 팔할지, 그러면 어느 선에서 팔할지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몰라서 앞으로 전망이 어쩔지 몰라서 알고 싶었네요. 네. 차트를 내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어느 선에서 팔고 어느 선에서 이 앞으로 전망이 어쩌는지 뭐 알고 싶어서요. 이 종목에 대한 뭐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네, 전문가님께 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김대호 전문가님. 네네. CS윈드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서 또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매수가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47,000원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가장 바닥 구간에서 비중을 확실하신 것 같은데. 정말 잘 하신 선택인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이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의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해당 종목 이 CS윈드라는 기업의 매출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유럽에서 발생을 해요. 유럽 수출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 유럽이 EU 국가들, 유럽에 있는 EU 국가들이 이제 2050년도까지 풍력 발전 에너지 자체를 이 비중을 50% 정도까지 확대를 할 것이다. 뭐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꾸준히 그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 유럽 국가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CS윈드 같은 경우는 이 유럽 시장이 커질 때 긍정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매출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사실 좋지 않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해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게 하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이 이익치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이 시그널들을 만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한번 끌고 가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구간 다만 제가 좀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항상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중이 80%면은 조금 많이 들어가시긴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조금 차익 실현하면서 비중 축소 정도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간이 사실은 저항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 부분을 좀 염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차트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어느 구간에서 조금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 일봉상 차트입니다. 딱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위에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는 구간들이 포착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저항받았던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다시 저항을 맞아주는 모습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만 확대해서 볼게요. 자, 계속 부딪히고 떨어지고 하다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요 구간까지 다 힘들게 올라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또 저항받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 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생각하고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자. 지금 80% 말씀을 하셨는데 좀 집중 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고려를 하셔가지고 고려를 해서 한 20-30% 정도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자. 절반 정도, 50% 정도만 남겨놓고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시기를 1차적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잔량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성장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많아요. 최근에 미국 인프라 법안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은 욕심을 내볼 수 있겠다. 근데 그 구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자, 좀만 다시 늘려서 보도록 하면은 해당 구간 지금 과거에 횡보를 오랫동안 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7만 원대 중반까지 지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7만 5천 원 구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7만 5천 원 구간 오게 되면 또다시 저항 때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2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 설정을 하고서 한번 수익 실현 목표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전략을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도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가 고민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 종목이 궁금하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이어지는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인데요. 548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테스고, 매수가는 2만 700원이시고,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고민되시는 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가져가야 하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셨네요.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가져가야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제가 이 질문을 주셨던 투자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한 내가 이 종목을 과연 가져가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보시면은 뭐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이 기업에 자신이 있고 조금 더 확신이 있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도 있는 기업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다면은 이번 실적이 왜 안 좋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주가 흐름이 앞으로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와져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번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 39% 정도 감소한 수치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는 실적 자체는 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잠시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 이제 7월 달에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이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계약 금액 자체가 100억 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계약 기간은 7월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입니다. 말 그대로 무슨 소리냐? 이 테스라고 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우리 주식을 지금 사겠습니다. 어느 정도 100억 원 정도를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7월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나눠서 분할 매수로 사겠다라는 건데 보통 이제 기업이 이런 식으로 자사주 취득을 한다라는 것은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체적으로도 지금의 주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저렴하다, 할인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사놓은 거는 우리한테도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7월 19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구간을 보시게 되면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 1월 18일까지 계속해서 100억 원 정도를 매수를 완료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이 테스라고 하는 구간,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이번 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흐름상에서는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이 구간을 좀 이탈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본인 스스로 내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테스를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최근 이 급락을 했던 구간, 이 상단 구간에 매물대가 존재하는 2만 3천 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확신이 안 선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전량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또 꼼꼼한 진단을 해주시고 대책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상담입니다. 양 박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명은 LG이노텍이네요. 매수가가 41만 원이시고 비중이 100%이십니다. 이 종목 하나 가지고 계시네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반도체주 정말 언제 가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LG 이노텍 앞으로 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이 종목 뭐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으신 것 같아요. 거의 상투를 잡으신 것 같은데. 뭐 기업 자체의 모멘텀을 보게 되면 사실 41만 원 고점에서 지금 당장에는 고점에서 잡았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 올라왔을 때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질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업종 자체가 이 LG이노텍이라는 그룹 자체도 기업 자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과거에 애플카 이슈 받아주면서 뭐 아이폰 관련된 이슈 받아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서 41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 관련된 이슈에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애플카, 애플 이슈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죠. 과거에 애플카 이슈들 발생을 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뭐 VR 글래스, 메타버스 붐이 불 때 뭐 애플에서 AR 기기, VR 기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엄청나게 수급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 그에 부합하게 또 아이폰 매출까지 좋아지면서 뭐 이제 애플향 점유율도 높아지면서 실적도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이 산업 자체의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제 전작 대비해 가지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추후의 실적의 모멘텀이 될 거란 말이에요.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 잘 나와줬는데 9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좀 만들었어요. 이 고점 부근에서 계속 좀 조정을 받는데 계속 지지를 받는 가격대에서 30만 원대 초반에서 계속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평선들 방향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는 이평선들을 다 모아준 상황입니다. 해당 구간은 어느 정도 이제 기간적인 조정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방향성이 한 차례 나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니라 조금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좀 올라왔을 때 41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 절반 이상은 축소를 하시고 저항받고 떨어질 때 좀 매수 타점을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매수 전략을 잡을 때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에서 튀어 오를 때 매수 전략을 잡는 게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그 부분 고려하셔서 비중 축소 1차적으로 하시고 조정을 받을 때 미래 성장 기업 좋으니 미래 성장성 좋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조절하는 전략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딩하는 의견 41만 원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1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상담인데요. 미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유 플러스 매수가가 1,344원이고 비중은 5%이십니다. 매수를 하시고 이 주가가 떨어져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6월 말쯤에 바닥을 다지고 많이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자, 앞으로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떤 전략 가져가면은 도움이 될까요? 일단 대유플러스를 듣자마자 제가 전자공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트를 확인해 봤는데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환가액 자체가 최근에 조정된 것도 있는데 조정가액이 1,112원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그 말인 즉슨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이 1,112원에 올라왔을 때 전환 물량들이 또 출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뭐 1,300원대 이제 전환가액이 있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리픽싱, 전환가액 조정을 행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 종목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1,100원대부터 1,200원 계속해서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들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매수하신 금액대 1,300원 구간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올라올 때마다 해당 구간 전환가액에 대한 물량 그 1,100원, 1,200원 구간대에 물량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비중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날 때마다 이 대유플러스가 좀 올라오면은 1,100원 구간대 그리고 1,200원 구간대 조금씩은 조금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렇게 종목 상담은 오늘 마치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전략 들어봐야겠죠. 자,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역시나 저는 항상 이제 시장을 접근할 때 결국 시장보다는 우리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최근에 일부 뭐 품절주라든지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나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은 들 텐데 그런 종목들 추격 매수하고 테마주 쫓아가서 그런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실적주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것을 저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이제 16일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는데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됐던 뭐 중소형 기업들이 특히나 어제 전일자에 급등하는 모습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을 것은 실적에 기반한 그런 종목들, 저평가 종목들을 많이 발굴해서 미리 관심을 가져놓고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 추정치들이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런 종목 위주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음 주도 동일한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정에 있어서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 26일 그리고 이제 27일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 건데 사실 기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달에도 이 75BP 인상을 한다라고 시사를 한 적이 있었지만 앞으로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인상폭 자체를 뭐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열어뒀기 때문에 이번에 CPI라든지 PPI 이 지수 자체가 좀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점, 그 점을 보면서 이번 발표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존대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빅스텝으로 낮춰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씩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앞으로의 일정도 체크를 해주셨고 또 실적주 위주의 또 저평가된 종목을 미리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김대우 전문가님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저도 동일한 의견이 좀 많이 겹쳐 있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일정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아까 개별 종목에 의한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실적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주에 대한 메리트, 불확실성도 높아져 기 때문에 실적주와 저평가주들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점 일단 첫 번째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또 이제 일정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좋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시장에 신규 이벤트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일정적인 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 나와지니까 그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일정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이제 또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뭐 빌 게이츠 방문, 또 정부가 250만 호 주택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일정 이슈도 있고 방산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죠. 지금 폴란드 향으로 20조 원 정도의 사전 계약을 해놓은 상황인데 20조 원 정도의 수출을 이제 본계약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일정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엔터 관련된 기업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블랙핑크가 또 컴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금요일자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또 컴백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는지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비슷하게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데일리 TV에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정말 가장 멋진 전문가님이라고 소문난 두 분과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지금 뭐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 이 시간도 주주신문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마무리를 전문가님과 또 함께하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들도 이제 연휴 잘 보내시라고 좀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 함께. 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